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저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저자인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2천만 달러에 인수한 후 13년간 운용하여 66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로 성장시켰으며, 전성기인 47세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여 월가의 전설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시나리오, 장기 강세장에도 때때로 폭락은 발생합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 출간된 당시 주식시장은 1987년 폭락에서 막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약세장이 찾아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은행들까지 궁지에 몰렸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미국은 곧 승리를 거뒀고 경기 침체도 막을 내렸습니다. 은행의 상황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힘입어 주가는 근래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1996년 봄, 1997년과 1998년 여름, 1999년 가을에 주요 지수에서 10%가량 하락했습니다. 1998년 8월에는 S&P 500이 14.5% 하락했는데, 이러한 낙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큰 것이었습니다. 9개월 뒤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S&P 500 지수는 50%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사를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요? 하지만 폭락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기에 시장을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확실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시다. 1997년 7월 1일에 10만 달러를 들여 주식을 매입하고 5년 동안 묻어두었다면 이 10만 달러는 34만 1,722달러로 불어날 것입니다. 시장에 계속 눌러앉아 있기만 해도 두 배가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과대평가론 또한 지난 몇년 동안 약세론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989년 다우존스 지수가 2,600이었을 때도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호들갑이었습니다. 1992년 다우존스 지수가 3,000을 넘어설 무렵에는 당연히 더 터무니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4,000대를 넘어설 때에도 반대론자들의 합창은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심각한 약세장에 다시 오겠지만 결과적으로 40%의 잔인한 폭락 사태가 오더라도 이후 주가는 전문가들이 주식을 던지라고 떠들던 시점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시장은 절대 과대평가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기본 스토리는 항상 단순하고 영원합니다. 주식은 복권이 아닙니다. 모든 주식은 기업의 운명과 함께합니다.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전보다 나빠지면 이 기업의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릅니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34,000포인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이익은 55배로 증가했고 주식시장은 60배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4차례의 전쟁과 9번의 침체기, 8명의 대통령 취임과 한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 성장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타 매매란 집에서 하는 카지노. 장기 투자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라면 나만큼 열정적인 사람도 드물겠지만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와 헤지펀드의 등장 이후 주식시장에는 놀라운 속도로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한 거래로 주식시장의 변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레이딩, 즉 단타 매매로 생계를 유지할 확률은 경마장, 카지노 테이블로 돈을 벌 확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나는 단타 매매란 집에서 하는 카지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0번씩 거래하면 1년이면 5천 건이 되는데 이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표로 정리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단타 매매는 여러 회계사를 먹여 살리는 카지노인 셈인 것이지요. 그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다우존스 지수 종가가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내가 더 관심을 두는 것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입니다. 이른바 등락 종목수가 시장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28%나 올랐는데 왜 내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는지 의아해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S&P 500 종목 중 일부 대형주가 지수 평균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면 1998년 S&P 500 지수는 28% 상승했지만
500개 종목 중 50개 종목의 주가는 40% 상승한 반면 나머지 450개 종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는 10여 개의 초대형 기업들만 크게 오르고 나머지 주식들은 모두 내렸습니다. 1999년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소수의 엘리트 종목들이 수많은 하락 종목을 지탱하면서 평균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 값을 다 한 셈입니다. 내 말이 아직 미심쩍다면 워런 버핏의 말을 믿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엄청난 수익성을 자랑하는 거물급 회사로 바꿔놓았습니다. 1960년대 초에 7달러였던 이 회사 주가는 1995년 현재 무려 4,900달러, 약 550만 원을 호가합니다. 2021년 6월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실적으로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역사상 가장 탁월한 투자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보기에 속이 불편할 정도로 시장이 과대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모두 팔아 엄청난 수익을 덧붙여 파트너들에게 모두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사례는 내가 알기로는 금융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시장이 끔찍한 불황에 허덕일 때도 돈을 벌어보았고 시장이 좋았을 때 오히려 돈을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10루타 종목 중 많은 경우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타코벨은 지난 두 번의 불황 기간에 주구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유일한 해는 1981년이었죠. 이때가 드레피스를 매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드레피스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환상적인 상승 행진을 지속하여 20루타 종목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과대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나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은 순간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저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